결혼을 했죠? 네. 여기 우리 기준이 써만 요? 에요. 아 나이요? 떨려요? 네? 응? 떨려요? 아 제가 좀 아들 때문에 온 거라서. 또 아빠? 아빠는? 형이요? 몇 살이에요? 5년생이요? 신랑 덕은 있네. 생일은? 생일은? 왜 애기가 공부를 안 해? 아, 예. 제가 사실 제 거는 필요 없고요. 우리 아들 대학 문제 때문에 보러 온 거거든요. 애기? 네. 왜 대학 가기가 올해 수능이죠? 네.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 힘들어. 네. 힘들어. 네.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학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대학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대학에 관심은 없는데 얘가 예능이 많다. 얘는 예능 예체능으로 좀 소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예체능이요?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아들이 지금 공부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대학을 좀 가서 예체능이 좀 뭐든 살렸으면 좋겠는데. 얘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대학 안 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를 하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어요. 그래. 네. 운동 쪽으로 대학을 보내면 되지. 운동 쪽으로 대학을 보내면 이 아이가 그런 예능계 쪽이 이거 두뇌가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엄마가 문제가 많다. 엄마가 엄마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애 망가질 수 있어. 어? 얘하고 엄마하고 좀 대립이 많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고 엄마가 콩이야 하면은 아들은 팥이야 그러고. 네. 아들은 팥이야 그러면 엄마 콩이야 그러고. 맞아요, 선생님. 엄마 성격대로 가려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아이는 사주에 예능 예술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지. 네. 어? 공부를 안 하는데 얘가 좋아하는 거는 엄마가 또 마음에 안 들고. 네. 운동을 하게 되니까 무슨 운동이냐고 그러고. 이 운동 뭐를 하려고 그래요? 축구를 하려고 그래? 골프를 하려고 뭐를 하려고? 야구요. 야구? 네. 가르쳐요. 아,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대학 없나? 야구는 대학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책을 보내면 되잖아. 근데 저는 사실 공부로만 그냥 성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엄마 욕심이라고. 그 얘가 그러면 계속 시험에 운이 없는데 얘가 떨어지면은 수능이 안 나오고 그 응? 저기가 안 나오면 커트라인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엄마 재수시킬 거예요? 계속? 그래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조금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최대 이런 데 말고 저는 사실 펜 잡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은 아예 대학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속이 많이 안 좋거든요, 선생님. 팔자에 대학 나온다고 제복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어? 팔자가 좋아야 돼. 오늘은 이상하네, 하루 종일. 이런 손님들만 와. 부모가 자식을 낳지만 자식 운명은 타고날 때 이미 선택이 돼 있어. 근데 엄마가 그 엄마의 대부분 부모들이 그러지. 나도 자식을 키우면 네, 네. 내가 못했던 걸 자식한테 대립을 시켜요. 네, 맞아요. 네. 어? 엄마도 끼가 많은 사주야. 엄마 욕심이 많아요. 아, 근데 그래요? 이 아이가 네. 그 사주를 닮았는데 부모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누구 닮아? 근데 얘가 그쪽으로는 가기를 싫어하고 공부는 하기 싫어하는데 네. 굳이 엄마 고집하면 이건 답도 없어. 저는 사실 선생님 굿이라도 시켜가지고 좀 대학 좀 보내고 싶어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것도 통일해야지. 아들이 엄마하고 합심이 들어서 어? 네. 얘가 정말 가고자 하는 게 간절한데 네.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신령의 기운을 받아야죠. 네. 근데 네. 이거는
신령의 기운을 받기 이전보다 인간의 기운이 서로가 합심이 안 돼. 엄마하고 아들하고 가는 색깔이 너무 달라. 다르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그걸 뭐 구태서 다 될 것 같으면 5천만 동부가 다 구태해야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방법은 네. 엄마부터 버려. 아들이 원하는 거를 좀 해줘요. 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안 됐을 때는 응? 우리가 신령의 어떤 기적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엄마 고집대로만 엄마도 남편 덕으로 살아 남편하고 엄마 팔자에 그렇게 좋은 팔자는 아니요. 근데 남편이 그래도 합심 부부의 인연법을 잘 만나서 어? 엄마도 살아가는 거야 남편 덕으로. 근데 이 아들이 뜻하지 않게 엄마하고 자꾸 이게 엄마 사주로 보면 서방이 속 안 새기면 자식이 속 새겨야 되는 사주거든. 어? 근데 이게 지금 서로 간에 학과의 공부 때문에 절대로 아들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얘는요 일찌감치 나가요. 외국 타국으로 나가야 되고 부모 그늘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나갈 것이고 엄마하고 또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아. 그래서 자주 싸울 거야. 네 맞아요. 제 말은 아예 안 듣고 애가 아빠 말만 듣거든요. 아빠가 더 엄마보다 욱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욱하기 싫어가지고. 네. 엄마를 욱한단 말이야. 네. 욱해갖고 아들한테 공격적이죠. 네. 아 그러세요. 공격적이고 뭐 그래서 항상 네. 구설이 많아 네. 엄마가. 맞아요. 그러니까 애는 엄마 말을 귓동으로도 안 듣고 네. 대화도 안 하려고 해. 얘가 남자지 받아요. 여자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시간만 버리는 거야.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엄마라면 대학은 상관없어. 똥통 대학이라도 나와서 지 기술을 지가 배운 거를 그동안에 써먹었던 거를 발휘를 잘해야 되는 거야. 엄마 생각을 바꾸세요. 엄마가 너무 가난하게 찢어지게 엄마 공부를 안 했나 봐. 그러니까 그 한이 있어서 얘한테 너무 엄마 그러면 아이가 엇나가요.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얘가 멍청한 애가 아니에요. 무척 똑똑하고 이 IQ가 EQ가 참 높은 아이야. 지능이 근데 왜 성적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성이 정말 썩어 문드러져요 선생님. 당신 공부 잘했어? 네, 저는 못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무 그렇게 가는 거는 엄마 일상에 도움이 안 돼요. 지 인생에 잘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해야지. 엄마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도 엄마도 실패수가 많은 사주야. 근데 얘가 인생을 살면서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뭐 골프를 하더라도 얘가 앞으로 거기에서 걸어나가면서 부딪히고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가뜩이나 삼재들하고 얘가 낭패수가 있는데 엄마가 더 이 아이한테 그런 쪽으로 가라고 하면 얘가 집중이 안 되지. 얘 지금 집에서 집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지금 현재 저기 야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선생님. 계속? 네. 근데 엄마가 말리는 거야? 네. 응? 아 저는 야구 그만두고 근데 공부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엄마한테 심정은 다 똑같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팽이 굴리면서 그냥 양복 입고 출근하는 거 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데. 얘가 샤프 한 대는 있을지언정 양복 입는 거는 안 보인다. 아, 그래요? 양복 입어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6시면 칼퇴근하고 이 공무원 같은 직업은 없어. 얘는 활동적이어야 돼. 그리고 운동이 지가 소질에 맞다고 하고 그렇게 애달도 하니까 엄마 아빠는 하게 해요? 아빠는 탈성이에요 무조건. 그래 그러니까 본인 혼자 고집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 하자는 대로 좀 밀어줘봐. 그러면 아들이 더 잘할 것 같아. 엄마한테 더 잘하고 더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할 것 같아. 알았어? 선생님 말 내가 전적으로 믿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들한테 그래지 네가 올해 좀 운 자체가 좀 저조하니까 힘들 수 있으니까 노력 많이 해서 낭패 수 없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수능 보면은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 잘 믿어볼게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좀 많이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다음에 또 꼭 찾아뵐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